우리 성경 말씀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 텐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람들은 비즈니스가 잘 안 될 때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들이닥칠 때 이때 우리 굉장히 불안해지고 굉장히 흔들리게 되죠.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지만은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 러시아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여러 나라들이 그 경제를 가지고 이렇게 제재를 가하니까 굉장한 타격을 받잖아요. 힘이 있는 나라도 경제가 막히면 당황하게 돼요. 또 자녀들이 방황할 때 당황스럽죠. 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골이 깊어질 때 대화가 서로 되지 않고 서로 이해가 되지 않고 갈등이 심해질 때 또 이거는 남한테는 얘기할 수 없는데 나 혼자 가지고 있는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또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굉장히 길어질 때 또 건강의 문제로 고통의 시간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은 이게 문제는 아닌데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내가 문제가 돼요. 실제 문제는 여기에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 그게 문제예요. 우리 몸에도 그렇죠. 상처가 생기면 상처가 난 부위가 아픈 게 아니에요. 어디가 아프지요? 그 통증을 브레인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느끼지 않으면 안 아파요. 그게 우리가 수술할 때 하는 그 메커니즘이에요.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못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안 느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수술을 해요. 지금 문제를 더 크게 벌리고 있어요. 상처난 것을 긁어서 파내고 있어요. 훨씬 더 통증을 많이 느끼는데 안 느껴요. 왜요? 통증을 느끼는 여기를 마비시켜놔서 그래요. 실제로 통증은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머리가 느끼는 거지 여기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는 비즈니스의 문제가 딱 걸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부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전혀 못한대요. 우리 선교사들 보세요. 경제 문제가 아플 것 같으면 선교지에 안 나가지요.
제3세계로 못 나가지요. 고통이 올 텐데요. 그게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귀에도 막 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죠? 눈을 못 뜨겠는데요. 코에 물이 계속 들어와요. 물을 막 계속 먹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죠?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러면 바닷물이 잘못한 거예요? 수영장 물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수영 못한 게 내가 잘못이에요? 바닷물은 별로 잘못이 아니에요. 원래 바다는 늘 있어요, 그렇게요. 수영장 물은 원래 그 즐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지, 그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 코에도 물이 들어가고 막 물이 막 물 마시니까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게 패닉이 오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수영장이 잘못했나요? 아니요, 수영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영 못하는 내가 잘못이죠. 비즈니스의 문제가 오고 관계성의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예, 이길 힘이 없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안 나간 게 문제겠죠. 안 나가서 문제예요. 나가면 되잖아요. 오라고 부르시는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안 가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길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이 보면 지금 히브리서 10장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정말 명쾌하게 잘 써주거든요. 우리 전에 히브리서만 가지고 몇 달을 같이 말씀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정말 히브리서는 성경 전체 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책이에요. 신약에 있지만은 구약 전체를 완전 이해하고 딱 간추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히브리서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히브리서를 썼던 이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1세기의 크리스천들이에요. 유대교에 있다가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다 돌아왔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돌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돌아와요. 어떤 목사님이 1년 동안 새 신자가 한 명도 안 온다고 그런 목사님 계시던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가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나중에 딱 걸려요. 죄라는 문제예요. 유대교에는 죄 문제 해결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가서 어린 양 가지고 가면은 내 죄는 덮어져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교회로 오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용서하셨대요.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 있는데 니네 제사장이 있냐? 여기는 없거든요. 그럼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용서하냐?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출신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어느 지파 출신이냐? 유다 지파인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시스템은 안 되잖아요. 모세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요. 나중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 돌아가요. 이때 이 광경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써요.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지 아주 기가 막힌 명쾌한 논지를 가지고 써내려가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10장까지 계속해서 써줘요.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방금 했던 얘기들 1장부터 10장까지 얘기를 19절, 20절에서 싹 정리를 해줘요.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가 어떤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이에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길이에요. 옛날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길이에요. 옛날에는 죄를 없애주지 못했어요. 죄를 없애줬을 것 같으면 다음 해에 왜 또 제사를 드려요? 없어졌으면 끝나잖아요. 우리 죄가. 안 없어지잖아요. 그냥 덮어진 것만 덮어지기만 했어요. 덮어놓은 뒤에 또 지은 죄는요? 또 덮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져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고 상징이지 실제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냐 그거예요. 그게 아니고 짐승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가르쳐 보여주는 거지 짐승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얼마나 명쾌하게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 여기 있다. 사람들은 죄책감에도 시달리고 문제 만날 때 시달리고 고통받고 가정에 문제 생길 때 아까처럼 비즈니스에 문제 생길 때 뭐 자녀와 부모 사이 뭐 갈등 생길 때 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 새로운 살 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앞에는 이제 어떻게 죄가 용서되는지 프로세스를 딱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실천편에 들어가서 그럼 뭘 하면 되느냐 우리는. 그게 오늘 나온 본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럼 실천편에 들어와서는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제 이거는 끝나졌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될까? 그때 했던 얘기가 25절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모이면 되는 거다. 모이면 되는 거다. 오늘 찬양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이제 가면 돼요. 그럼 다 끝나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천편 얘기하면서 세 가지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쉬운 얘기인데 사실은요. 실천편 1, 2, 3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let us 이렇게 돼 있어요. let us 뭐 하자 그거예요. 뭐 하면 되냐면 let us 한번 세 개 찾아보세요. 22절에 하나 있고 23절에 있고 25절에 있죠. 이거 세 개 하면 돼요. 첫 번째 22절에 let us draw near 가까이 가면 돼 그렇게 얘기해요. 가까이만 갑시다. 그러면 끝나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장애물 다 걷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니까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실천편 1번이에요. Let us draw near. 좀 가까이 갑시다. 그러면 끝나요.
실천편 두 번째 있어요. Let us hold 그러지요. 뭘 hold 해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니까 그분이 했던 것들, 약속했던 것들 꼭 잡고 있읍시다. 그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고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훈으로 듣고 흘러가요 그냥. 약속으로 잡으면 사는 거예요. 약속으로 잡읍시다 그거예요.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니까 그분이 신실하시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걸 놓치지 않고 자꾸만 있읍시다. 그 실천편 두 번째예요. 가까이 갑시다. 1번이고 두 번째로는 약속을 붙잡읍시다.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자 그러죠. 다른 성경은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썼어요.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이 흔들린 거죠. 물이 없으면 흔들리고 먹고 싶은 게 안 나오면 흔들리고 자꾸 흔들렸어요. 그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읍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이런가 저런가 그러지 마시고 꽉 잡고만 있읍시다. 그럼 끝나요. 응답 안 되는데 그런데 속지 말고 불신하는 사람들 얘기에 속지 말고 꼭 붙잡고 있읍시다. 그게 실천편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Let us not give up. 뭘 give up 하지 말아요?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이는 거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맙시다. 실천편 세 번째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적극적인 방식으로는 서로 구원합시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모이자고 자꾸 합시다. 그렇게 되게 쉽잖아요. 여기 실천편 세 번째예요.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들을 어떻게 다 갈 수 있나?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데. 그런 대화들이 가정에서 늘 일어날 거예요. 오늘 가지 맙시다. 이런 대화들이 가정에서 늘 일어나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도 가야 되는데 오늘 쉬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건 넓은 길이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넓은 길이에요. 근데 그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네. 오늘 함께 같이 갑시다.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 얼마나 많은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럼 맡겨야지. 빨리 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기도하고 힘 얻읍시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분은 다 답을 준비해놓고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요즘 교회에서 요즘 교회들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예. 그러니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삶이 고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나오면 돼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간단하게 실천편 3개 얘기해주고 있어요. Let us draw near. 그냥 와.
가까이 가. 그러면 해결해 주신대. 가정 문제로 힘든 분들이 있으면 가까이 오시면 돼요. 살 길로 나오시면 돼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나오시면 돼요.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영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연기관을 가진 차들은 내연기관 쪽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그게 가솔린을 넣는 내연기관이든 디젤을 넣는 차든 그쪽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전기차들은 배터리 쪽에 나중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또 충전 차징 시스템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늘 메인테넌스를 해야 될 거예요. 왜요? 그 전기차니까.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 문제가 올 거예요. 그럴 거예요. 시력도 떨어지고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몸에 당뇨가 오기도 하고 고혈압이 오기도 하고 문제가 올 거예요. 왜요? 육체를 가졌으니까 문제가 오죠. 육체가 없으면 문제가 안 와요. 그쪽에. 사람이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에도 문제 오죠.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은 피곤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나중에 견디기 힘들 만큼 오면은 그게 분열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 분열이 오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면은 정신에 문제가 올 리가 없죠. 없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돼 있지 않으면 문제 와요. 동물들은 영적 문제 안 와요. 영이 없으니까 없으면 안 오죠. 있으면 와요. 사람들은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병 안 오죠. 생각이 있으면 생각에도 병이 와요. 마음이 없으면 병이 올 리가 없죠. 마음이 아프고 그럴 리가 없죠. 마음이 없는데 예,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도 병이 와요. 그래서 해결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문제는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해요. 문제는 맡기는 거예요. 문제는 다 있어요. 우리가 일상이 없다면 문제 올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있기 때문에 일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와요. 그 문제들 오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편 127편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요.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집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게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비즈니스를 광고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성구를 하나 목사님이 픽해서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내드렸어요.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걸 사면은 이게 뭐가 되어져서 좋은 투자가 되어져서 나중에 이게 뭐 집값이 올라가면 뭐 이렇게 뭐가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 생각으로 막 집을 사러 다니고 쇼핑할 거예요. 네, 그거 소개해주는 그 소개하는 밑에다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걸 써놨어요. 막 쇼핑 다니고 집을 어쩌든지 싸게 사고 좋은 자리에 학군이 좋은 곳에 예 그게 헛된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꼭 붙잡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는데 특징이 그거래요.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짓는 거냐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래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차이예요. 여러분 다 반석 위에 짓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나 모래 위에 지은 적이 없는데요. 행치 않은 건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해보세요.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 쭉 들었잖아요. 붙잡고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 모임 뭘 내가 하나밖에 못 갔다. 그럼 늘리세요. 두 개로. 내가 두 개밖에 못 갔다. 세 개로 늘리세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반석위에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미링을 세 개밖에 못 했다. 네 개로 늘리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계속 모래에 짓는 거 어쩔 수 없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해보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제목처럼 나를 괴롭혀야 돼요. 육신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악한 것도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거는 편안해지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막 욕망이 나와야 되는데 내 육신이 그러질 않아요. 보통 우리의 성향은 나가 편안해지고 싶은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 성향이 기울어졌어요. 막 뛸 때는 정말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힘드니까. 걷다 보면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서서. 서 있으면은 어디 앉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앉아있으면은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 TV 보거나 이렇게 기대 있으면 점점 이렇게 밀리죠. 점점 밀려서 누웠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우리 성향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있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 거울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전혀 못 보던 사람, 평생 못 보던 사람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럼 늦어요, 이제요. 그래서 운동도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의 성향이 계속 편안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편안해지면은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몸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시죠? 지방간 생기지요. 비만 생기지요. 혈압 올라가지요. 수면 무호흡증 생기지요. 그리고는 혈압도 불규칙해지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면은 관절에 다 문제 생겨서 관절염 오지요. 예, 나는 편안해졌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몸에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 똑같아요. 아, 이거 상당히 좋은데 이거? 전에는 그렇게 훈련받으러 막 LA로 다니고 오렌지 카운티로 신학원 다니고 끔찍했던 적이 있었는데 참 좋은데 예, 뭐가 생긴 거예요? 안에 이제 별게 다 생기는 거예요. 불신앙에다가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지요. 세상 것 좋아 보이지요. 예, 이제 온갖 문제가 막 여기저기 덕지덕지 생기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몸을 괴롭히세요. 그래야 살아요. 한국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81세래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어서 평균보다 좀 높대요. 한 살 정도 더 산대요. OECD 국가들의 평균 수명이 한 80세 되나 봐요. 근데 평균 수명이 있고 건강 수명이 있대요. 평균 수명은 이제 사는 날짜고 건강 수명은 건강하게 사는 날짜예요. 근데 건강 수명은 73세예요. 73세까지는 건강한데 73세부터 81세까지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완전 병으로 신음하다가 8년을 헤매다가 간다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면 나중에 8년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고생해야 돼요. 끙끙 앓다가야 돼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내 가족들 다 힘들게 하다가야 돼요.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뭐 팬데믹 되니까 뭐 예배도 줄어지고 참 좋은데 예, 그게 아닐 거예요. 나중에 여러 사람 고생시킬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한번 성경 구절 띄워드릴게요. 디모데전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예, 몸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뛰고 훈련하고 하면은 유익이 있어요.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해요. 우리 몸을 다 살려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편안히 놔두면 교회는 좋아요. 별 행사도 없고 모임도 없고 간단히. 미국 교회들 보세요. 아침 9시 반에 예배 드리면 딱 끝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빨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빨리 끝나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이제 이제 썬데이니까 갈 때도 많고 쇼핑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할 게 많잖아요. 그 편의를 일찍부터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망해요. 유럽교회 그래 망한 거예요. 미국 교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 우리 교회는 무슨 미링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걸 괴롭혀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게으른 것은 평안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편해요. 근데 편한 것이 하나님 주신 평강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썸미스쿨 위해서 기도도 하고 약간 부담 오는데요. 부담이 약간 와야 돼요. 여러분 운동할 때 부담이 전혀 안 된다. 숨이 하나도 안 찬다. 이게 뭐 드는데 하나도 피곤함이 없다. 그건 운동이 안 돼요. 몸 좀 부담돼야 돼요. 아, 이렇게 하기가 스케줄이 조금 부담되는데요. 예, 그래야 돼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 앞으로 나오라. 결론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